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해마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캐리커처를 그릴 거예요. 누구를 그릴 거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를 그릴 건데 바로 아이유 씨입니다. 제가 앞으로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나 뭐 연예인들을 한번 그리면서 재밌는 캐리커처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제 아이유 씨를 그릴 건데 아이유 씨가 활동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고 그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 반편지 때 그 스타일링이 되게 이뻐서 이렇게 단발머리를 하고 그 옛날 느낌이 나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때 그 스타일링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아이유 씨의 이목구비를 보면 눈썹이 이렇게 일자고 속쌍꺼풀 이렇게 있고 눈이 되게 땡그랗고 코가 낮아요. 볼에 점이 있고 그런 인상착의입니다. 캐리커처를 그릴 때 특징을 좀 가장되게 그리면은 좀 더 재밌고 더 닮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캐리커처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유 씨의 이미지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아이유 씨를 접했을 때 그 예전에 Like a Star라는 노래랑 Officially Missing You라는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도 기타를 사서 배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저는 뇌리에 박혀서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유 씨가 제비꽃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비꽃도 그렸는데 제가 제비꽃을 찾아봤는데 되게 작더라고요. 크기도 작고 엄청 화려한 건 아닌데 진보라빛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꽃 자체에서 그게 좀 아이유 씨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유도 키가 크거나 얼굴이 화려하거나 이렇진 않은데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아담하고 그렇지만 아이유 씨에게서 오는 그 강렬한 이미지? 그런 게 좀 제비꽃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이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체셔라는 앨범에서는 아직 어른도 아니고 애기도 아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본인의 색깔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알아가고 그걸 노래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되게 진솔한 가수다라고 많이 느껴서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좋은 노래도 많이 내주시고 항상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팬으로서 되게 고맙죠. 계속 좋은 노래 들려줘서 제가 또 김광석 씨 노래도 좋아하는데 김광석 씨 노래도 리메이크도 하고 꽃갈피라는 앨범으로 옛날 노래도 리메이크하면서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진짜 가수다라고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유 씨를 한번 그려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연예인들의 캐리커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제발.